미중 무역 갈등의 여파는 대한민국 기업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는 지난 7일 글로벌 공급망 효율화 차원에서 11월경 텐진 TV 공장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텐진 공장은 중국에 남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TV 생산 라인으로 중국 내수용 물량을 전담 생산해 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올해 상반기 중국 시장 TV 점유율은 4.8%로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 8위를 기록할 만큼 시장 점유율 확대가 여의치 않은 데다 최근 중국 내 인건비까지 급격히 상승해 더 이상 중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TV뿐 아니라 수저우 공장의 PC 조립 생산 라인 운영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공장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은근히 반사 이익을 노리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 생산법인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중국 시장에 잇따른 철수가 베트남 이전으로 이어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요. 베트남 생산법인 세 곳 매출은 단기 순이익이 갈수록 커져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세 개의 생산법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베트남 방린성에 제1휴대폰 공장인 삼성 일렉트로닉스 베트남을 세웠고 2013년에는 타이 응옌성에 제2휴대폰 공장, 2014년에는 TV 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현재 베트남 법인 두 곳에서 연간 1억 6천만 대의 스마트폰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전체 출하량이 연간 3억 대임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 세 곳의 지난해 매출은 무려 6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실적도 갈수록 좋아져서 제2휴대폰 공장에서는 지난해 매출 32조 8,319억 원으로 전년보다 15.8% 증가했고 단기 순이익은 2조 3,050억 원으로 12.6% 증가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서민 경제 상황은 최악입니다. 관광업에 의존해오던 서민들의 삶은 황폐해져만 가고 있는데요. 베트남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CBRE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베트남 관광객 수는 작년 동기 대비 약 99% 감소했습니다. 현재 여러 기업 및 투자 펀드는 관광 관련 부실 자산을 저가에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노리는 매물은 주로 중저가 호텔입니다. 현지의 베트남 관광업 종사자들이 개점 폐업 상태에다가 앞으로도 답이 안 보이니 관광자본들을 땡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과의 무역거래에서도 꼼수를 쓰다가 미운털이 제대로 박혔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자재로 만든 베트남제 하판이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회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자재를 이용해 베트남에서 완성돼 수입 중인 경제 합판과 관련해 이것이 중국산 수입품에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우회하는 것인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회 덤핑은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이 수입국의 반덤핑 규제나 상계 조치를 피하기 위해 완제품 대신 부품을 수출해 수입국 내에서 조립하거나 또는 제3국에서 조립해 수출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이번에 베트남이 중국산 자재 뒷구멍으로 받아 쓰다가 미국에 딱 걸렸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와중에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 등 제3국을 거치며 원산지를 바꿔 미국에 수출되는 방법으로 관세 부과를 피해가는 움직임을 주시해왔습니다. 관광업계는 망해가서 파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그동안 꼼수 쓰며 재미보던 중국계 베트남 합판까지 규제한다고 나서고 있으니 베트남 경제에 있어 삼성전자는 마지막 남은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휴대폰 생산 라인을 인도로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조만간 이 생명줄마저도 끊길 전망입니다. 생산지 다변화 차원에서 삼성 휴대폰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베트남 공장 라인 일부를 인도로 이전한다는 보관입니다. 인도 현지 매체인 이코노믹 타임즈 나우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 인도 법인은 향후 5년간 약 47조 4,320억 규모로 휴대폰을 생산 확대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인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생산 가능한 휴대폰 물량은 약 3억 2천만 대로 이 가운데 약 1억 5천만 대를 생산하는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 생산라인 상당수를 인도로 옮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인도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정책은 인도 정부가 국내 제조를 활성화하고 모바일 기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수익 관세의 무려 20%를 경감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수익 관세의 20%나 경감해준다고 하니 휴대폰 제조사들로서는 구미가 당기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인데요. 삼성뿐 아니라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을 비롯해 총 22개의 제조업체들이 해당 정책을 신청하며 발빠르게 인도로 생산시설의 이전 및 확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삼성전자는 현재 인도에서 노이다 공장을 통해 연간 약 1억대 규모의 휴대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베트남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해 원가 절감과 관세 경감 등 경제적 인센티브에 힘입어 현지 생산량을 늘린다면 14억 인구의 인도 휴대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보다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은 삼성전자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마찰로 인해 심각한 반중 정서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14억 인구의 시장이다 보니 기존의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던 점유율만 뺏어와도 1위는 손쉽게 탈환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인도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합친 휴대폰 시장에서 24%의 점유율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와 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눈에 띄는 것은 피처폰 시장에서도 선전하면서 인도 휴대폰 시장에서 1위를 탈환하게 된 것인데요. 인도 휴대폰 시장은 피처폰 시장이 아직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4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상위 5개 업체와 피처폰 시장 상위 5개 업체 중 둘 다 이름을 올리는 곳은 삼성전자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베트남 따위가 눈에 찰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인도, 중국 간 갈등 고조에 따라 삼성전자는 인도에서의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인도 시장 내 중국 브랜드에 대한 반감으로 하반기 중국 브랜드들의 판매량 부진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삼성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는 노태먼 무선사업부장 또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견에서 인도는 중요한 시장이다. 제도약을 위해 많은 연구를 했다. 올해 반등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인도 시장 공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버리고 인도로 향해야 하는 명분은 충분하지만 인도 간다고 무조건 1등 하리라고 전망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시장은 다른 나라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과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에 나온 최저 성능의 휴대전화인 피처폰이 아직도 40%나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폰 또한 싼 것만 찾다 보니 보급형 스마트폰의 강세가 도드라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세를 몰아 최근 인도 현지 맞춤형 신제품 투입과 공격적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인도에서 갤럭시 S20 시리즈를 60%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갤럭시 포에버와 기기 가격의 최대 70%를 보상해주는 갤럭시 애슈어드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 가격도 잇따라 낮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M시리즈 출시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 함께 갤럭시 G 플립, 갤럭시 A31, 갤럭시 노트 10 라이트 등 다양한 스마트폰 제품의 인도 시장 판매 가격을 낮췄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광업 도산업체가 속출하고 중국산 합판 가져다가 라벨 관리에 다른 나라에 팔아먹 걸리고 그나마 있던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공장은 인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니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강장관의 베트남 방문을 오는 17일에서 18일에 진행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하고 세부사항을 조율 중입니다. 강경화
차화 외교부 장관은 판빈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만나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을 비롯한 양자관계 현황과 한국 아세안 협력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두루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지만 두 번째 출장지로 베트남을 선택한 것은 현재 진출한 한국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왕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